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월급이라는 걸 받습니다. 그 월급을 받아서 가족들 생활하고 옷 사 입고 밥 먹고 이러고 살죠. 월급 중독이라고 개소리 하는 놈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월급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. 월급 말고 뭐 자본소득이라고 하면서 뭐 돈이 돈을 부르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. 방법을 구축해야 된다. 뭐 돈 버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. 근데 현실은요 딴판이죠. 뭐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몇 개를 사서 그걸 잘 굴려 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실현이 되면 괜찮은 거죠. 근데 뭐 그게 그냥 계산이 좀 두드려 가지고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제 대출 내 가지고 집 사서 뭐 월세 따박따박 받고 이자 갚고 이게 순탄하게 매끄럽게 잘 안 된다라는 게 현실입니다. 뭐 그렇게 잘 되면 좋겠지만 전부 다 그렇게 하려고 뛰어들면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. 그 이론 자체는 그 이제 시나리오는 유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친했던 친한 이제 고참이랑 이제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땐 너무 맹랑한 얘기인데 이제 자꾸 이제 말을 하면서 그 고참은 말에 말을 붙여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꾸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. 저는 이제 그게 사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아무리 뭐 기발하고 괜찮고 해도 아니 뭐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뭐 사기지 뭐가 사기겠냐라는 겁니다. 합당한 것을 중간에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고 뭔가를 수행해 준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죠. 근데 그런 게 뭐 몇 개나 되겠냐라는 겁니다. 좀 내키지 않았습니다. 너무 포무망랑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적당히 친분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이제 그런 말에 좀 짜증이 나게 됐고요. 뭐 이래저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제 바깥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추구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건 다 나름의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사회권 기질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. 그렇게 막연하게 꿈과 희망을 좀 줘야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놓나 봅니다. 좀 쓸쓸한 얘기죠. 열 버전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보더라는 겁니다. 쳐다보지도 않고. 근데 참 이게 뭔가 싶었죠. 현실이라는 게 우리네 삶이라는 게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남의 눈에 좋아 보이면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남의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거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걸 남이 갖고 싶어 하지 않을 리 없다라는 것. 그리고 탐이 나는 것들은 뭐 그걸 가지기 위해서 이제 이러는 과정이 얼마나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지를 좀 잘 따져봐야 되더라는 겁니다. 그러지 않으면 참 언제 어떻게 어떤 위험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.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잘 살펴보고 따져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이래저래 뭐 다 자기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근데 사는 게 쉽지 않고 뭐든 간에 이 바깥 세상에서는 이제 날고기는 가짜들 사기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함부로 뭔가를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글을 쌓고 딱 들었는데 딱 떨어지고 한 번에 너무 이렇게 잘 짜여진 것 같다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. 저도 이제 뭐 업체를 이렇게 뭐 어떤 곳에서 뭐 평가위원으로 가서 이제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젊은 이제 청년입니다. 30대 초반에 말을 잘합니다. 끊김이 없고 물러듯이 흐릅니다. 어느 시점에 뭐 뭡니까 샐러드를 팔아서 샐러드를 100만 개를 팔고 뭐 몇 년 뒤에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고
또 어느 대형 이제 오프라인 마트에 상품을 이제 납품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 이제 너무 이제 혹하고 끌리더라고요. PT 자료도 잘 만들었고 PT를 발표하는 그 청년도 되게 이제 투자자들이 혹하게 말할 정도로 되게 정갈하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려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어떤 냄새요? 조작한 냄새. 너무도 물 흐르듯이 매끄럽고 순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그다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뭔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왜냐? 우리네 인생에, 우리네 삶이 그다지 그렇게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쫙 이렇게 깔끔하지 않거든요. 근데 봤더니 너무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. 너무 매끄러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저거 좀 뭐가 있다. 저거 좀 의심이 된다. 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. 가짜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.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의심하고 좀 까보고 좀 신랄하게 독서를 내뿜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제가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더라고요. 그게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하고 떠나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가는구나.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더 들더라고요. 뭐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불통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. 꼰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그렇게 바뀌어 가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 모진 이 세파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의식병도 생기고 그렇게 좀 경계심도 생기고 좀 그렇게 이제 변한 거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도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. 참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다지 이렇게 멋있지 않고 아주 대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고 별일 없이 지내면 아예 행복한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.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또 하루하루를 좀 잘 좀 이렇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 뭔가를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점검해보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헤쳐나가면서 조심하면서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